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랜만에 석고보도 좀 하차하러 왔습니다. 요즘 계속 장마철인데 요날 비가 잠깐 안 왔었죠. 윙바디에 그냥 알차게 실어갖고 오셨네요. 뒷공간에도 한 파레트가 실려있네요. 석고보드가 이제 파란색은 방수 석고보드고 빨간색은 방아 석고보드고 그냥 하얀색은 일반 석고보드입니다. 석고보드는 이제 시야가 안 좋아갖고 앞쪽에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외국분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불가해요.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여기 현장뿐이 아니고 어느 현장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. 근데 어느 정도 요건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인데 이럴 때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게 되면은 되게 답답해요. 너무너무 답답하고 좀 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죠.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일들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안 통하더라도 벌써 알아서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분들도 그러셨어요. 처음 맨 처음에만 제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갈 때 안 보여서 애를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호를 잘 해주시더라고요. 원래 이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두 다발을 한 번에 뜨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다발을 한 번에 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뒤쪽이 약간 높아요. 그 뒤쪽이 높다 보니까 이걸 떠갖고 만약 카고 크레인 같은 경우에 뜬 채로 차만 빠지고 그 자리에서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윙바디다 보니까 물건을 들고 완전히 후진을 해줘야 돼요 지게차가. 근데 후진하다 보면은 뒤쪽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무게가 두 파레트 들던 무게를 지금 두 파레트 들면 위험한 상태죠.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두 파레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파레트씩 했습니다.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또 이제 무거우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.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도.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말은 안 통해도 이제 신호를 잘 해주고 계시죠? 이 정도만 신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. 저도 이제 믿고 따를 수 있고요. 되게 중요해요, 이 소통하는 거는요. 이제부터는 한 파레트씩만 갑니다. 보통 이 석고 파레트가 일반 석고 같은 경우에 36 기준으로 9mm 기준으로 약 1.5톤 정도 되죠. 그래갖고 두 파레트 뜨면 한 3톤 정도 되는데 평지에서는 그게 뭐 딱 좋은 무게예요. 근데 이제 여기처럼 현장에 따라서 한 파레트씩 뜨는 게 안전한 곳이 있는 거죠. 물론 두 파레트 떠도 되긴 되는 거였어요. 분명히 됐습니다. 두 번을 두 파레트씩 떴으니까요. 근데 이제 부들부들 거리는 거죠.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는 잠깐 잘못해서 까딱하는 순간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시간 차이 크게 많이 안 나면 한 파레트씩 뜨는 게 맞는 거죠.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뭐 빨리 하고 그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예요.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. 두 개씩 뛰면은 뭐 저도 빨리 하고 가면 좋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. 어쨌거나
확실히 물건이 가벼우면은 훨씬 지게차 운전하는 게 자유로워져요. 조금 더 빨리 움직여진다는 얘기죠. 뭐 동작을 틀 때도 좀 빨라진다는 얘기죠. 무거운 거 들면은 조금 요철도 조심하게 되지만 한 발의 정도는 가볍잖아요. 그러면 요철 같은 것도 쉽게 쉽게 넘어가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들은 조금 귀찮으실 거예요. 계속 차를 박았다 뺐다 해야 되니까요. 근데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우리 영업용지게차 같은 경우 작업이 안 돼요. 그래갖고 지금 약간 넓은데 뒤쪽으로 주차장 올라가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.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방법 없어요. 이 방법밖에. 그럼 이 반대편 쪽에서 뜨면 어떠냐 그러시지만 반대편은 또 언덕이에요. 언덕에서 작업은 더 위험하죠. 그나마 그래도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여기서 마저 안 되면은 저 멀리 4차에 갖고 이걸 들고 들어와야 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? 이제 이 빨간 속고보드, 분홍색이 더 가깝지만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빨간 속고보드는 방아 속고보드인데 좀 무거워요. 36 기준 보통 12mm인데 이게 한 장에 13kg에서 뭐 19kg 나간다고 써있더군요. 그러니까 뭐 한 발에 틀면 보통 160장이면은 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못 떠요. 이거는 한 다발밖에 못 뜹니다. 정상적인 발에 틀면요. 지금 이건 반밖에 안 된 거니까 한 번에 떴죠. 일반 속고보드처럼 이 방아 속고보드 다뤘다가는 큰 코 다치죠. 제 예전 영상에도 한번 있습니다. 일반 속고보드 두 팔레트에 만약 3톤이 되면은 얘는 이제 4톤이 넘을 수가 있는 거죠. 4톤에 4.5톤 된다는 얘기니까 4.5톤 지게차로는 무리죠. 무리. 주로 이제 제 지게차 영상은 제가 이제 4.5톤 지게차 가지고 있으니까 4.5톤 3단 지게차 기준입니다. 이제 지게차가 다 똑같이 보여도 다 틀려요. 뭐 톤수도 틀리고 3단 지게차나 일반 지게차나 뭐 하이마스터나 그리고 그 지게차의 그 어터치먼트가 자동발이냐 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. 그 다 똑같은 지게차는 아니에요. 이제 제 영상은 4.5톤 3단 마스터 기준입니다. 지게빨은 2.3m고요. 같은 환경, 같은 조건에서도 다 같이 보이는 지게차라도 그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이제 지난번 지게차는 그걸 두 개를 떴는데 왜 이 지게차는 두 개를 못 뜨냐 이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. 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두 개를 뜰 수도 있고 하나를 뜰 수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제 지게차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. 지게빨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. 그냥 지게차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지게차 조종하는 사람들 다 틀리잖아요.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더 위에 한계점까지 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각 지게차마다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. 다 똑같은 지게차는 절대 없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하차이네요. 마지막은 이제 방아 속고보드로 하차합니다. 근데 이제 방아 속고보드가 조금 와갖고 오후에 가서 이제 또 한차 내려줘요. 방아 속고보드 그때는 이제 온발에 들어오기 때문에 딱딱 한 파레트씩만 뜰 수밖에 없었죠. 그 영상은 뭐 따로 안 올려드려도 되겠죠. 다 똑같은 영상이니까요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